결국 회신 얘기를 했군요. 사신 거예요? 제가 말씀드린 거? 응? 사신 거예요? 아니 이거 아니구나. 근데 바지를 유심히 보시길래. 어? 아,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. 여기다 좀 사드릴게. 이게 누구야? 그죠. 그 사건의 현장에서 저 작가님은 이미 리타이어 상태였죠, 여러분. 없었어. 우리 막 배꼽 빠지는 동안 뭔가 허전해서 봤더니 작가님이 없었어. 혹시 가끔 이렇게 이거 놀리면 혹시 상처 받으세요? 아, 아니요. 아니, 괜찮으세요? 왜냐면 중요한 건 얘기 안 해가지고. 괜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마다 데미지가 입으면 또 하면 안 되잖아. 스위치한 DT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.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슥 보거든요. 혹시나 조금 더 언짢은 표정이 있으면 안 하려고. 근데 읽을 수가 없어, 눈을. 저 말고요. 네. 저 말고. 저는 멀쩡했습니다. 진짜. 난 술을 잘 먹나 봐. 난 멀쩡한 것 같아. 뭐 발표해? 아니, 다음 주에. 다음 주에? 다음 주에 발표할게요. 더 궁금해하세요. 그럼 뭐 게스트는? 뭐 무슨 게스트요? 다음 주에 오는. 다음 주에 오는 게스트? 오늘이 목요일이구나. 난 목요일인 것 같지 않지 왜? 내가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. 다음 주에 유희관님이 수요일에 오신 분. 금요일에는 걸그룹 러블리즈의 지혜인. 비는 시간 있네. 그냥 오빠 발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이니까. 다음 주 거? 네. 다음 주 월요일에 7시에서 8시 반은 청소의 신 브라이언 님이 오시고요. 그 다음에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비어 있습니다. 생목방을 하려다가 다음 날 생방을 하는 걸로 스케줄이 바뀌어서 다음 날 화요일에 대충 결정은 클라시 지민 씨. 그리고 수요일에는 마피아 게임을 생록방 두 개만 하고 생방이 없고요. 첫 타임이 이무일 이승환 180초 조합. 그리고 두 번째 타임은 시크릿 넘버 레아 로켓펀치 주리. 이렇게 두 타임입니다. 지민과의 나이 차이는 30살이 아닙니다. 29세입니다. 목 아파. 좋아. 안가. 엄청 오래된 거야. 야, 이게 미제지? 모르겠어요. 누가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어요. 아닐걸요? 이제? 메이드 인 베트남? 이제는 기절했다 이제. 군용 장갑이네. 근데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뭐? 찢어져가지고? 어. 왜 찢어졌어 이거?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멀쩡했는데 자꾸 찢어져 있어가지고. 맞아. 토익 몇 점이야? 토익. 토익이요? 기준. 90, 290. 그때 아니 290. 왜 다 290으로 기억하는 거야? 나 봤을 때가 만점 300점 만점 때.
어? 마지막으로 아. 봤을 때가. 아니야. 아닌가? 990이잖아. 아, 그렇지. 왜 290이지, 잠깐만. 아니, 나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. 헷갈리는데? 하여튼 만점이 990인가요? 990. 나 그 그 시스템으로 기억이 안 나네? 안 나는데요? 토플 아니야? 토플 300은? 아, 그 토플인가요? 나 기억이 안 난다. 네, 그럼 수능 때 세 개 틀렸을 때 무슨 과목에서 세 개 틀린 거야? 그때 사탐 과탐 거기서 틀렸던 거야. SAT 300 아니야? SAT! SAT! 아, SAT. SAT가 미국 수능이죠.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? 형한테. 토익 봤죠. 왜냐면 카투사 가려면 토익 봐야 되는데. 기억이 안 나. 그때 몇 점 만점인지. 하여튼 완전 못 보고 들어가서 나올 때 잘 봤고. 그죠. 그 당시 언어영역이었죠. 그 당시에는 언어영역은 만점. 와, 씨. 뭐 수학이 하나도 안 만점이었나? 외국어 만점. 나머지 뭐 다 사탕 같은 얘기지. 카투사 갈 때 커트라인만 넘으면 그 다음 뺑뺑이거든요. 근데 저는 커트라인 4점 넘겨가지고 뺑뺑이 덕분에 갔는데, 문제는 그렇게 영어를 남들보다 못한 채로 가면 카투사 교육대 시험을 봐요. 그 성적 때문에 영어를 못하잖아요. 그러면 어디를 보내냐면, 보통 카투사들 가는 이유가 금요일 저녁에 외출 예방 나오려고 가는 거거든요. 여러분, 자주 나오려고. 저같이 영어를 못하고 들어가면 1년에 한 열흘 나와요. 현역가는 우리 형보다 못 나왔어. 그냥 한 1년 내내 훈련만 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왔죠. 카투사는 진짜 선국하고 지역이 섞여 있어요. 용산 갔다 그러면 뭐 대구 외관 갔다 그러면 선임 없음, 자유. 이제 동두천 갔다 그러면 좀 동정하셔야 되고, 거기서 탱크 탔다 그러면 뭐 거의 못 나오는 데로 간 거죠. 동두천은 이제 똥투사라 불러요. 용투사는 용산, 성투사는 성남. 근데 동두천은 똥투사. 왜 똥투사? 동두천이라서? 동두천에 좀 빡신 부대가 많아요. 아니 알보병이나 포병, 기갑, 탱크 이쪽 다 동두천에 있는데, 거기 가면은 뭐 완전 똥투사죠. 캠프 페이지가 어디지? 저는 캠프 케이시였죠. 봐라. 회식설 더 없냐고. 나는 1차밖에 안 해가지고 2차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. 아니 근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. 예인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내가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. 내 멱살 잡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멱살을 잡았다고? 뭔가 이렇게 막 아, 약간 넉살이 되게 멋있었는데 뭔가? 누가 멋있어? 자기 제일 멋있게 나온 거 계속 틀어놓고 되게 막 나에게 감사를 강요했는데? 아니, 넉살은 맞아. 그날 다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에요, 보니까. 근데 제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? 내가 먹는 방식 따라 먹다가 다 마탱이 간. 뭐 마셨는데? 맥주가 이렇게 있길래, 저는 원래 평소에도 맥주에다 이렇게 위스키 좀 따라서 먹거든요, 섞어서. 폭탄으로? 그래야 약간 뒷맛이 고소해서. 그렇게 먹는데 나 보고서 갑자기 피디님도 막 폭발해가지고 다 따라서 막 붓더니 한 10분 뒤에 다 마탱이 갔어. 위스키 못 갔는데. 약간 위스키가 없어가지고 넉살이 일단 나한테 한 소리 엄청 하고. 야, 내가 준 위스키 다 어디 갔냐? 아, 거긴 있었어. 근데 있었는데? 넉살이 엄청 분실하면서
어, 뭐 이런 걸 먹냐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무시하고. 옥살이 되게 비싼 위스키가 없다고 뭐라 그러길래 어. 맛있죠 맛있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뭐지. 그러더니 이제 말리부를 꺼내더니 이거라도 아 맞다 말리부. 그러더니 말리부를 막 맥주에 다 미친 듯이 타가지고. 나 말리부 맥주를 따로 말리부 타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그 뭐야 그 코코팜 맛 나니까. 근데 그거 보고선 다 따라하다가 마트에 갔죠. 멀쩡한 건 나뿐이야. 내가 멀쩡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나도 멀쩡했잖아. 둘만 멀쩡했나? 자 회식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멀쩡한 짓이 아니지. 회식은 원래 아침에 하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제 말씀인데. 아니 그러더니 아무튼 넉살이 웃긴 거야. 형은 일찍 갔어요 그날. 다음날 일 때문에 아까워. 나 어제도 한잔 했는데 8시 50분에 끝났는데. 한잔한 1차가요? 오빠만 도망 나왔어요? 아니면은 그 완전 파했어요? 다 같이 끝났는데. 아 그래? 잠시 뵙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봐. 심지어 술은 거의 8시에 끝나고 커피도 마셔서 8시 50분. 술자리가 건강해요? 됐습니다.